액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언니들, 오빠들까지 챙깁니다.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오늘은 에뛰드에서 보내온 쿠션 중에 마지막 쿠션, 선 블라인드 쿠션, 예, 가지고 왔습니다. SPF 50 플러스 있고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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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오늘은 좀 초보자들도 쉽게 화장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화장을 접근하기 어려운 피부 메이크업의 벽, 파운데이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쿠션은 되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두들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쿠션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냥 두들기기만 하면은 잘 발리는 피부 좋죠. 있죠. 발로 발라도 되는 피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피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쿠션도 어떻게 발라주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는 파리녀 많이 보신 분들 여러분은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선블라인드 쿠션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뚜껑 엽니다. 역시 필름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뭔 소린가요, 이게? 이거 왜 하얘요? 이렇게 하얀 구멍이 있네요. 누르면 나오나요? 엄마. 여러분, 이거 파데 아닌데? 파리냐 못하나 봐. 아, 뭐야! 아, 이런 게 어딨어. 아, 나 진짜 멍청하다. 아, 진짜 이럴 수가. 아, 나 오늘 진짜 조끼도 거꾸로 입고 나 오늘 왜 그래요? 아, 파린이 어떡해요? 여러분, 씨니님이 준거다 하지 말고 파데가 두개 있거든요. 님멜 파데, 라스팅 피니쉬 있고 매치 퍼펙션 있어요. 빨간 거 파란 거뭐 할까요? 어, 이거 완전 대한민국 이건데? 뭐 할까요? 님멜에 님멜 컬러는 좀딱 맞게 골라주셨거든요.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남쪽으로 할까요 오늘? 여러분, 파리녀가 잠시 방송 사고가 났어요. 그게 선크림인 줄도 모르고 정말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그냥 이거 이러고 나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선크림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참 바보 같아요. 오늘 시드니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시드니님 아시죠? 그분이 제가 막 제발 일상 블로그 채널 좀 파달라고 해서 그분도 이미 파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그분의 블로그가 브이로그가 생겨서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 잘 봤어요. 그 시드니님이 제가 림멜 파운데이션 너무 궁금하다고 했더니 정말 이걸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데블스도어에서 막 피자랑 파스타랑 막 이렇게 사드렸거든요. 맛있게 드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드니님이 저의 방송을 살려주셨습니다. 림멜 빨간색, 파란색 중에 저는 파란색 먼저 써볼게요. 림멜이 영국 건지 사실 몰랐어요. 매치 퍼펙션. 맞나요? 24시간 동안 모이스처 하이드레이테이션 이래요. 포어 블러딩 이펙트 포어스 플루츠. 뭐 모르겠지만 모공을 겁나 막아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딴건 몰라도 우린 포어 딱 들으면 아, 모공 딱 바로 알아. 영어?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어만 몇개 알아듣고 오늘 낮에도 페이스북에 갔다 왔는데 아주 그냥 막 외국인들이 뭐뭐퀘스뭐 질문 하나 하겠어. 퀘스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질문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 뭔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단어 딱 듣고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동시통역사가 다 해줘. 우리가 너무 영어를 잘해도 동시통역사들을 먹고 살 길을 막는 수가 있어. 괜찮아. 내가 어떻게 뜯어. 오늘 참, 전 다시 또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씁쓸하게.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영어를 좀할줄 알았으면 오늘 내가 다 얘기를 못하고 나왔다. 영어로 전달을 하는 것과 또 한국말로 미친 듯이 전달을 하는 건 느낌이 좀 다르죠. 왜안 뜯겨? 내가 나름 노련하게 잘 뜯으면서 말좀 하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뜯겨. 자, 오늘 노련한 방송은 포기하는 것으로. 근데 그렇게 비싼 거 쓰면 초보자들은 이게 영국에서는 비싸지 않대요. 몇천 원이래요. 이게 한국에서 비싼가요? 잘 몰라가지고. 영국에서는 이게 좀 저렴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Security Protected.
시큐리티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아, 보안이구나. 아, 진짜 보안 철저하게, 비닐 진짜 빡빡하게, 여러분 저 뜯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처음인데? 자, 근데 오늘 제가 수분크림까지밖에 안 발라가지고, 이런 모공 스타일을 촉촉하게 좀 발라줘야 돼요. 수분크림을 한번더 얹을게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돼요. 뭔가 모공 라인이다! 그러면 수분크림 좀 많이 발라주세요. 진짜 묽으면서 모공 라인인 경우 저는 못 봤거든요. 인터넷에서는 17,000원이라고 채팅창에 써주시네요. 그리고 수분크림을 많이 흡수된 다음에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촉촉한 제품 바를 때 이것저것 기초 제품 없으시면 수분크림 한번 이렇게 손으로 눌러준 다음에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한번더 깔아준 다음에 바로 파데 올리면은 속 안에 촉촉하고 겉에서 기름기 돌지 않으면서 뭔가 이 퍽퍽한 파데의 느낌을 겉에 위에 있는 수분크림이 좀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일단 제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파란 색깔. 호수는 어떻게 보는지 혹시 아시나요? 30ml고, 트루 아이보리. 화장품에 또 그렇게 트루라는 이름이 많아. 꾸덕할 것 같은데? 역시. 꾸덕하죠? 나오는 거 봐도. 많이 되직하고. 색깔은 많이 밝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모공 라인은 제가 모공 브러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154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건성에 좋은 파데라고 하나요? 그렇군요. 텐션 팩트도 할게요. 빨리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자, 오늘 컨실러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묽어요. 그 건조한 느낌이 탁탁 옮겨붙진 않는데요. 발라봅니다. 그럼 완전 커버라인이 오히려 아닌데요? 나는 모공이라 그래가지고 왜 커버도 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좀 자연스러운 느낌 아닌가요? 스펀지로 눌러줘도 괜찮겠는데요? 이런 제형은? 아,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 처음 사보시고 싶은 분은 오히려 이런 154번이 정말 아무나 쓸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모공도 잘 메워지고 되게 맑죠? 밀착이 잘 되네요. 왼쪽은 제가 도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트한 스펀지로 두들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피부가 좀 좋아져서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거 파데, 어떤 파데랑 비슷하다고 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아요. 제형이 특이한 제형은 아닌데, 뭔가 흡사하다고 할 만한 게 없네요. 래스팅 실크 같은 느낌이기도 하면서 그거보단 커버력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컬러가 조금 차분한 컬러여서 커버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는 굳이 이 브러쉬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8,000원 정도라고 해요. 코 옆에도. 근데 이거 정말 오늘따라 왜 이리 매끈하대요?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하고 궁합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가 파데가 아주 얇기 때문에 브러쉬 좀 바꿔볼게요. 시그마의 요 뚱뚱한 기본 파데 브러쉬 써볼게요. 컬러가 잘 맞아서 얇아 보이나? 오, 컬러가 잘 맞아도 파데가 되게 얇아 보일 수 있겠다. 오늘 린멜의 남쪽 파데입니다. 지금 다크서클 살짝 지나갔는데 팍 가려지지 않는 거 보면은 조금은 내추럴한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코렉터하고 컨실러 써주면 되니까 상관없죠. 자, 그리고 화장 처음 하신다고 해도 파운데이션 너무 커버력 좋은 라인이 아니라면은 컨실러와 코렉터는 한번 눈딱 감고 투자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언니는 영국 파데가 맞는 걸로? 네, 저 그럼 이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의 삶. 네, 되도 않는 드립 죄송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건 뭔가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여기 지금 납작한 브러쉬로 바르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나 오늘 여기 너무 집중했다. 이거 되게 괜찮다. 굉장히 진짜 얇아. 요즘 언니가 쓰는 파데 똥템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파데 너무 다 좋아요. 좀더 커버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 이쪽은 빨간 빛이 많이 비치거든요. 이거는 커버가 완벽히 됐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쪽에 한번더 올려볼게요. 밀착 장난 아니죠. 아니, 이 언니 이마랑 미간에 아예 여드름이 없는데? 그거는 저 러쉬 팩 속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진동 클렌저 쓰면서 미간에 여드름은 사라졌고요. 확실히 좀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많이 가지 않게 2차, 3차 세안까지 해주시면은 훨씬 훨씬 많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 허벌리즘 쓰니까 피부 결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허벌리즘이 좀 쌀겨 가루가 매일매일 쓰니까 자극적이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쓸 때는 몰랐는데 2주 정도 쓰니까 피부가 뭔가 약간 얇아지는 느낌이 만질 때 드는 것 같아가지고 허벌리즘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쓰고 있어요. 근데 피부 조금 도톰하신 분들은 허벌리즘 정도는 하루에 한번 매일 써도 괜찮습니다. 제 느낌엔 그래요. 근데 허벌리즘 코좀 거칠거칠할 때 있잖아요. 고를 때 살짝 비벼주면은 코 우두투둘한 거다 없어져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없어져요. 그리고 블랙헤드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가려지나요? 언니가 영국 발음하면 멋있겠다. 우터? 멋있나요? 이 다크서클 밑에 커버력을 볼게요. 이게 커버력 중심의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커버력이 좋은 정도? 컨실러 브러쉬로 해볼게요. 컨실러 브러쉬로 다크에 한번 실험해 볼게요. 아예 없진 않은데 완벽하게 가려진 않죠? 좀 되게 맑고 깨끗하게 표현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완벽 커버가 아니에요. 좀 되게 자연스러운 화장 안한것 같은데 보정이 갔다. 보정이 됐다. 두께감이 정말 안 느껴지네요. 그쵸? 여기에 경계가 보이긴 하지만 딱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색깔이 시드니님 진짜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컬러 골라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딱 붙고 목하고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 톤업이 조금 된 정도? 그러면은 빵빵이 조용히 해봐라. 토니모리 싸대기 퍼프? 다크닉만 없으면 딱이네요. 그러게요. 다크닉만 없으면 정말 얇게 커버되는. 근데 이 정도면은요 여드름이 많이 있으신 분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정도의 커버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드름은 속에서 올라올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얇게 하고 파우더 얻는 게 제일 쌩얼스럽고 좋다. 근데 피부 메이크업은 쌩얼 같은 느낌의 깨끗하면은 가장 워너비죠. 그게 안 되니까 도톰하게 올리는 거죠. 근데 두꺼워도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자, 요거는 되게 마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건조해 보일 수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스펀지랑 궁합이 좋구나. 밀착력이 확 올라가고 쉽네요. 쉬워 보이죠? 퍼프는 저렴하지만 되게 좋은 것들 구매하셔가지고 여러 개 쟁여놓고 좀 더러워지면 버리고 버리고 그러셔도 돼요. 그러게. 블렌딩도 잘 되네요. 역시 놓치지 않는 땡뜨! 지금 제가 터치할 때 전혀 긴장되지 않고 너무너무 컨트롤이 편해요. 이렇게 좀 컨트롤이 쉬운 파운데이션들이 있어요. 린멜이 그렇네. 묽어 보이죠? 네, 묽어요. 되게 그렇죠? 우리 만져봤을 때 굉장히 꾸덕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에 올리니까 되게 묽게 올라가네요. 수분 크림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 안에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꾸덕하긴 하지만 파우더리한 느낌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어있는 거는 더샘의 컨실데이션 같은 느낌이나 에뛰드의 더블라스팅도 약간 비비빅이 아니라 아그 뭐야 빅 컨실러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컨실러 그거 그런 거 같은데 얘는 좀 수분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꾸덕함이었었나 봐요. 비시데이션 아니에요. 비시데이션도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런 종류들이 스펀지를 대봤을 때 수분감이 빨아들여지는 거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스펀지를 갖다 댔는데도 수분감이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정말 컨트롤이 쉬운 대신에 커버력이 정말 200%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피부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 정도 오늘 정도의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여드름 제가 진짜 여드름 심했을 때그 정도의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약간의 홍조와 약간의 여드름 근데 그 정도에서는 적당한 파데 찾는 게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예 극강의 커버력을 강조한 제품들은 선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적당한 이 정도의 파운데이션은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르마니의 래스팅 실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촉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커버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에스티 로더 같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적당한 파운데이션이 없는데 이거 참 적당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너짐과 다크닝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좀 아쉽지만 참고해야 될것 같아요. 디자이너 리프트 정말 좋아요. 맞아요, 칸테라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거 친구가 준거 5호밖에 없어서 밝은 컬러를 쓰고 싶은데 그거 정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오늘 팔이냐? 우리 팔이냐? 너무 진지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어때요? 좀 질감이 다른가요? 그리고 이쪽에 다크서클을 스펀지로 한번 올려볼게요. 진지한 거 좋다고. 그래요. 또 우리 그냥 분위기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갈게요. 억지로 웃기 하지 않을게요. 오늘 너무 진지한 걸. 오늘 팔이냐? 괜찮아요. 그니까 나 오늘 선쿠션을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시드니님 너무 사랑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땐 진짜예요. 사랑해요! 이거보다는, 아, 너무, 너무 사랑해, 진짜. 아, 진짜 미쳐, 아, 욕나, 아, 이런 거. 오히려 눈 밑에 조금 두껍게 올릴게요. 근데 이건 두껍게 올려도 무너지는 거 그렇게 안 더러울 것 같은데? 왜냐면 파데 수분감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제가 또 파리냐에서는 극찬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룸메이트도 항상 챙겨보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 자꾸 일상만 보지 말고 룸메이트 자꾸 반복적으로 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이 맨. 부끄럽다. 뷰티 하는 사람은 저 거울로 가릴 수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입술 주변도 좀 가려볼게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역시 커버력에서 200%까지 강조된 파운데이션이 아닌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붉은 느낌들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긁으면 지금 제 모공들이 보이잖아요. 두들겨 볼게요.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겹겹이 두껍게 탁탁탁 쌓이는 느낌의 파데가 아니라 계속 두들겼을 때 뭔가 사라지는 느낌은 좀 수분감이 많은 거라고 느낄 수 있겠죠? 여기도 다시 올려볼게요. 아마 확 가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밀착 너무 훌륭해요. 밀착이 완전 200%예요. 이런 거는 너무 팡팡 두들기면 다 벗겨져요. 이렇게 조근조근 달래주면서. 근데 이 정도는 멀리서 보면 좀 깨끗해 보일 것 같거든요? 아, 모공! 그러게? 코 보여줄게. 확실히 이쪽이 모공 브러쉬를 썼고 이쪽이 퍼프를 썼어요. 보세요. 아, 찍힘 테스트 잠깐만요. 아무래도 촉촉하니까 좀 찍힐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모공 브러쉬로 바른 거라서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이쪽이 훨씬 더 모공이 깨끗하게 발렸거든요. 근데 모공 브러쉬의 안 좋은 점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코끝에 몰아놔요. 이런 데는 퍼프로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살짝 몰려있죠? 근데 이쪽에는 얇게 발렸는데 사실 모공은 제가 막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퍼프인데도 모공은 괜찮네요. 프라이머도 하나도 안 썼는데 이만하면 모공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볼 쪽에는 붉은 기운이 살짝은 남아있지만 아 진짜 내추럴하게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를 같이 써주면 이 정도는 색깔이 보정이 됩니다.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절대 퍼트? 이런 것좀 대표적으로 볼수 있고, 수분감 있는 파우더는 바비 브라운? 옐로우 끼가 있는 거. 미간 같은 데는 뭐 충분합니다. 이마는 너무 내추럴해요. 지금 카메라가 너무 다 보여서 제가 약간 땀이 나고 있어서 이쪽까지 안 발린 거는 그냥 감안해주세요. 요거는 카메라에서 이 정도 잡히지 실제로는 절대 티안 납니다. 제가 여기 모공 속에까지 어떻게 한올한올 파데를 심을 순 없잖아요. 턱도 두꺼워지기 십상인데. 결이 참 예쁘게 표현되는 파운데이션 같아요. 립멜 좋다. 됐죠? 이렇게 큰 것들까지 두껍게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커버력이 모든 걸다 만족시키는 건 아니니까. 됐습니다. 이제 멀리서 볼게요. 아, 찍어볼까요? 가까이, 멀리 가기 전에? 찍힐 것 안 지워지네? 이거 밀착력이 좋았다는 뜻인가요? 나 어디 찍었지? 지문 자국은 좀 보이거든요, 여기? 뭐야, 이거? 뭐지? 나 진짜 눌렀어요, 여러분. 내 압력 봤죠? 아, 손가락. 아, 근데 나 손가락 이거 가지고 파데를 옮겼는데? 안한 거. 자, 여기 깨끗한 왼손가락.
이거 안 묻을 수가 없는데? 이거 되게 촉촉한 라인인데? 이 정도, 봐봐요. 살짝 찍힌다니까? 이게 너무 촉촉해서 이렇게 안될 수가 없어. 오른쪽은 왜 그랬지? 여긴 많이 올려서 그런가? 여기는 스펀지로 했고, 여기는 브러쉬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깊숙이 많이 들어갔나? 브러쉬 쓴 데가? 손은요? 브러쉬와 스펀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조금 보이죠? 자, 그러면. 아, 이 사람들 진짜 까다롭네. 내가 더 하죠! 까다로운 거 좋아. 깨끗한 가운데 손으로. 브러쉬네. 똑같죠? 브러쉬야, 브러쉬. 모공 브러쉬. 좀티 들려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거의 뭐안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촉촉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공 브러쉬로 컨트롤 하기가 약간 그냥 커버력이 엄청 높은 파우더리한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좀 찍혔던 데를 더 올리고. 근데 브러쉬를 많이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연예인들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고 스펀지로 오랫동안 두들겨주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밑에 스텝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만큼 밀착이 참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속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파운데이션 한번 써보고 아 이거 지속력 너무 안 좋아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컨트롤에 따라서 같은 파운데이션을 써도 지속력이 높게 손으로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조금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펀지 편이 좀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좀 너무 오래 너무 진지하게 봤다. 근데 너무 예쁘다. 질감이 지금 좀센것 같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브러쉬 뭐 피카소에도 노란 색깔로 된거 있고요. 시그마도 있는데 시그마는 좀 세고요. 근데 바비 브라운 풀커버리지는 제가 바비 너무 사랑하지만 그거는 너무 얇은 피부한테는 잘 맞진 않아요. 로드샵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브러쉬는 좀 모질이 좋은 걸 써야 하기 때문에 저렴이에서 사고 실패하고 그러는 것보다 90년 쓰니까 90년 할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 번에 딱 좋은 거팍 사버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목하고 색깔 차이가 거의 없나요? 아, 진짜 이 색깔은 시드니님의 센스. 이거 봐, 어떡해요. 일반 21호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색깔을 23호로 뽑아내는데 이것보다도 23호가 밝은 경우도 있고 에스티 로더의 봄보다는 조금 밝고요. 또 어떤 거랑 비교해 드릴까요? 래스팅 실크 4호보다도 조금 어둡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의 노란기보다는 살짝 붉은 기운이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약간 제 얼굴에 붉은 게 비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밝은 21호 아니에요. 여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요 그대로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참고하시면 좋아요. 톤 너무 잘 맞아. 아 그래요? 어쩌면 잿빛은 아니고요. 노란기는 없어요. 제 느낌에 그냥 내 피부 톤하고 너무 잘 맞는데 림멜 파데 빨간색은 호수가 7개이고 파랑기는 6개 호수가 있네요. 아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해 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트루 아이보리는 시드니님이 제 피부에 딱 맞게 구매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요새는 좀더 밝게 써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드니님은 워낙에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하고 다르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파운데이션 색상을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요거를 바르고 나서 다크닝이 아예 없는 제품은 없기 때문에 다크닝이 조금 오고 나서도 조금 화사함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은 평상시에 21호가 살짝 화사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밝은 거 쓰셔야 될것 같고 근데 나는 진짜 진짜 딱 맞게 써야지 다크닝이 와도 칙칙해져도 상관없는데 나는 진짜 진짜 딱 맞게 쓸 거다 하시면은 평상시에 로드샵 하되 23호 쓰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3호. 근데 아무래도 약간 아모레 계열들은 좀 밝게 나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거 23호보다는 어두워요. 근데 여기에서 하이라이터를 밝게 이쪽 앞면에 주면은 훨씬 밝은 느낌이 나겠죠. 미샤! 미샤 23호! 맞다. 맞아. 꿈결님, 감사해요. 미샤 23호랑 요거랑 딱이네. 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파리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파리뉴 컨텐츠 하는데 진짜 한참 걸려요. 한참을 뜯어보는 것 같아.
아, 우리 무서워요. 우리 소비자들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운데이션 리뷰하는 여자 시드니님 저에게 파운데이션 하나 주시고 컨텐츠 하나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드니님의 컬러 고르는 감각 센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한 번도 못 보시고 진짜 영상으로만 보시고 이렇게 골라주시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시드니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거 파운데이션 너무 괜찮네요. 역시 브러쉬, 스펀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8인이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파운데이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거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8인이요 오늘 립멜 매치 퍼펙션 여기까지 까득.